오늘 제품은요 에이프리를 이어본 아들. 아 진짜 대단하네. 막 후드려 패죠. 후드려 패 신장 쿵쿵 하잖아요. 그렇지. 앰프 하나 바뀌면은 스피커가 120% 200% 가까이 이제 AW400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000만 원대에 거래되는 스피커들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구동이 가능해요. 이게 안 어울리는 게 없이 이렇게 잘 맞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추천을 안 하고는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AW250R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네, 플레인지의 리뷰어 JYK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3인 1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또 MC로 네, 저번에 똑같이 동일하죠. 우리 주규표 네, 리뷰어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풍현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은요. 그 파워앰프 중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일렉트로 꼼빠니에의 AW250R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스템이 단촐합니다. AW250R 파워앰프를 이제 주식으로 해보자고요. 꼼빠니에의 EC4.8 마크2라는 네, 프리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포칼 이제 소프라2를 매칭을 했고요. 소스 기기는 마크리빈슨의 5101 네, CDP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렉트로 꼼빠니에 네, 어떤 제품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우리 주유표 리뷰원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렉트로 꼼빠니에 뭐 저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찌됐든 중량급의 파워앰프라고 하면은 구동력이나 파워는 인티앰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한계점, 궁극적인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끌어내보고 좀 더 깊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내가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워앰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동력이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좋고 음질이 좋은 파워앰프들은 가격이 비쌌단 말이죠. 일렉트로 꼼빠니에의 AW250R 그리고 AW4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동력이나 성능에 비해서 가격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강력하면서도 한 인티앰프 가격 정도 선에서 구축이 가능한 가장 추천할 만한 파워앰프가 어떤 제품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이 일렉트로 꼼빠니에의 AW250R, AW400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스피커를 이제 구동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동력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일렉트로 꼼빠니에가 이제 성능에 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구동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물량 투입이 또 어마어마하죠. 물량 투입이 또 굉장히 잘 돼 있고 꼼빠니에 사실 이제 단순한 그냥 몇 년 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뭐 저희가 또 많이 들어봤던 예를 들어서 네모 AW600 같은 경우에도 그때의 또 소리랑 또 현재의 소리도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앰프가 제가 알기로는 뭐 AW800M 그다음 600M이랑 그다음에 또 오늘 테스트하는 뭐 AW250R 그다음에 AW400 그다음에 또 최신의 제품들까지 뭐 제품들의 성격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오늘 주로 테스트하는 이 250R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동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성향이 좀 약간 중립적인 거에서 좀 따스함이 좀 있고 좀 진득함이 있는 좀 그런 성향의 좀 앰프기 때문에 스피커를 매칭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다양하게 좀 매칭할 수 있지 않나 보시나요? 저기 이제 나라가 어디죠? 노르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노르웨이죠. 네. 노르웨이 생각하면은 그냥 고등어밖에 생각이 안 나. 거기가 GDP도 높고 다른 물가도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가격대 딱 보고 나서 좀 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격 생각해 보면은 저게 플래그십 인티앰프보다 어쩌면 좀 더 저렴하고. 중급에서 조금 올라가는 인티앰프들하고 가격대가 비슷하단 말이죠. 가격 자체는 그냥 하이엔드급 인티앰프하고 똑같 동일한 가격이에요. 실 구매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인티앰프 살 바에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뭐 체험을 해보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커 잠재력을 끌어낸 데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분리된 구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음악을 한 곡 들어보고 네.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볍게 뭐 익숙한 곡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ing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y,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로라 피지의 네, 빈센트를 들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좋은데요? 아, 넉넉고 듣고 있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프라2가 기본적으로 소리가 좀 약간 무거운 스타일의 스피커인데 뭐 일렉트로 콤파니에도 소리가 살짝 무거운 톤으로 나오는 앰프다 보니까 둘이 매칭을 하면은 아, 소리가 좀 너무 무겁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는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전혀 걱정을 안 해줄 정도로 굉장히 해상력도 좋고 굉장히 내추럴하기도 되고 하기도 하고 음악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참 이 앰프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좀 따스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스피커는 포카는 이제 좀 약간 좀 밝고 좀 이제 해상력이 좀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칭이 이렇게 서로 잘 돼가지고 약간 좀 중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칭이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듣기 좋고. 그리고 사실 이 곡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베이스 기타가 안 들어가고 그냥 기타하고 그냥 피아노만으로 이제 반주를 하는 곡이잖아요. 근데 뭔가 사실 이런 곡이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제 절 많이 없다 보니까 비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안 좋은 시스템이면 좀 붕 뜨거든요. 이런 소리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쫙 잘 받쳐주면서 이제 고역으로 이제 이 로라 피지의 보컬이 잘 이렇게 피어 오르니까 말씀처럼 이렇게 해상력도 되게 좋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보컬 목소리 이제 중저역에 그 이런 쫀득쫀득한 느낌까지 확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가벼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2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도 추천을 꽤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음악성에 한계가 있죠. 소리가 가벼워요. 그리고 좀 너무 인위적이고 부드럽게 이렇게 유연하게 이어지는 그 느낌까지도 같이 나와줘야 여성 재즈 보컬이 분위기 있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소리가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만 느껴진다고 해서 여성 보컬이 감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매칭해서 들어봤을 때에는 아랫대역까지도 미끈하게 이렇게 같이 나와주고 이렇게 좀 공간감이라고나 할까요? 단순 여성 보컬인데도 불구하고도 공간감이 상당히 좀 근사하게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여성 보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의 연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클래스 방식의 앰프나 훨씬 저렴한 오랜 앰프를 많이 매칭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매칭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감성은 없고 AI가 부른 같은. 그렇죠. 감성은 없고 AI가 부른 같은데 지금 딱 이런 매칭이면은 사람 앞에서 직접 나와서 노래 부른 같은 그런 라이브 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지금 매칭은 중고음이 절대 답답하지 않죠. 물론 이제 케이블 같은 것도 좀 만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지금 뭐 스피커 케이블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케이블도 더 바꾸려면 더 바꿀 수 있는데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있는 저 쉽게 매칭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냥 급하게 매칭해가지고 들었는데 이 정도 나와주는 거 보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빨리 다른 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다른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또 평가 계속 해보시죠.
catch myself wondering why the wings of a butterfly can start a storm.자, 다음 곡으로 아까 이제 No Man No Cry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Make Us Stronger. 네, 좀 비트 있는 좀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좀 전에 노래 들어보니까는 아, 그 노래 자체가 많이 음산하고 몽환적이고 분위기를 대단하게 끌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피커 좀 전에 저는 계속 우퍼봤었거든요. 울리는 게 대단하게 잘 따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야, 역시 이래서 앰프가 확실히 줘야 되구나. 안 그러면은 다른 앰프 였으면은 그냥 퍼졌을 거야, 분명히. 이 브레이크 안 걸어주고. 그리고 No Man No Cry는 전에도 계속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때는 아마 저희가 이제 인티 앰프랑도 했으니까 바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소폰 소리가 확실히 여유있게 나와요, 그냥. 배음도 마찬가지고. 잔향까지도 확실히 사니까는 이래서 앰프를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프리앰프의 지금 볼륨이 뭐 한 40, 한 8에서 한 뭐 53 그 정도 사이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지금 한 뭐 한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로 치면 40평대 거실의 크기에서도 와, 이거 그냥 사운드를 이 공간을 꽈득 메워주니까 굉장히 그게 참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이제 분리형 급 파워앰프 특히나 이제 구동력이 굉장히 좋은 이렇듯 꼼빠니로 오니까 굉장히 여유있게 뭔가 음악을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 Man No Cry에서 이제 초반에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그 색소폰 쫙 나오면서 이렇게 쫙 누르는 그 부분에서 와,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저역에 이렇게 쫙 이렇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들어봤던 그 Make Us Stronger에서도 막 저역이 생각보다 이게 좀 느리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저역 스피드가 스피드가 느리게 나오는 거는 전혀 아닌 뭐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량감 있는 그 저역을 꽝꽝 때려주니까 굉장히 듣기 좋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구동에 여유가 있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ake Us Stronger에서 막 효과음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공간을 이렇게 쫙 뿌려주면서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포칼의 어떤 잠재 능력을 굉장히 잘 끌어주는 네, 그런 소리를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막 후드를 패죠. 후드를 패. 중저음으로 막 후드를 패. 그러니까 아마 소프라 2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중저음으로 후드려 패는 듯한 소리를 실제 가정에서 들어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도 에너지감이 아주 그 강력하면서도 찐득하게 꽝꽝꽝꽝 이렇게 찍어 누르는 듯한 예전에 그 오디오 평론가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막 도끼로 막 내리찍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마치 그런 듯한 지금 느낌이 나오고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게가 가벼운 출력이 약한 인티 앰프를 사용하거나 올인원 앰프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렇게 여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사운드가 안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지금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이 여유롭고 저 정도의 스피커를 제어하는데 너무 힘이 여유롭다 보니까 평상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하는 볼륨 정도로 들어도 거의 지금 저 사이즈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지금 저음 임팩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저 옛날에 또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막 내장을 치워내는 이거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거의 그런 정도의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들었을 때 심장이 쿵쿵 하잖아요, 그렇지? 네. 비슷한 때 인티 앰프라든지 올인원 앰프 매칭으로 이런 정도의 그 내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저음이 나오냐? 안 나오죠. 250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본 거는 사실 그냥 거의 처음이라서 근데 250R이 소프라 2 그냥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적당하게 울리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지고 논다? 거의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250R 정도면은 한 2천만 원 미만 스피커들은 다 거진 이런 정도 네.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AW400이 훨씬 더 고성능이긴 하지만은 AW400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50R 정도만 하더라도 다 가지고 놀 어지간한 스피커들은 그냥 다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좀 다른 음악 스타일로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서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들어보죠 또.
대단해. 마지막에 전율이 느껴지. 와. 야, 진짜 이거는 진짜 가벼운 앰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깊이감이 나오네. 그 북치는 게 그냥 마지막에 나 할 때. 아, 이게 뭐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내장을 토해내는데. 중간중간에 북치는 게 완전 진짜 대포 소리 빡빡 터트리는 게 앰프 확실히 좋네. 이게 확실히 오케스트라에서 이 북이요. 사람보다 더 커요. 엄청 커요. 대북이야. 이렇게 치거든요. 대걸 북이 치는데 그게 막 그 스케일감이 막 다 느껴지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저 곡을 잘 만드네요. 그 큰 북이요. 아까 이렇게 할 때 밤 할 때 그 사이가 있거든요. 밤 하면서 이 판이 이렇게 떨리는 게 그것까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래서 앰프의 중요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공감만 된다라면은 저의 앰프를 쓰시면은 확실히 이제 스피커의 구동력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제어력이라든지 음질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에서 스피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앰프가 지금 아직 조금 후달린다 솔직히 그러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앰프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쓰시면은 이제 본인 스피커 역량이 원래 이랬나 하를 두세 번은 더 놀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앰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곡을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 린트앰프로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좀 확실히 이 앰프는 그 음색을 좀 두텁게 그러니까 배음 표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 예를 들어서 트럼펫이 중간에 트럼펫 군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좀 저역 그 관악기군 뭐 트럼본이라든지 뭐 튜바 같은 그쪽의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텁게 나와가지고 와 이게 소리가 굉장히 막 꽉 찬 느낌으로 나와주니까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듯한 느낌. 딱 표현 좋은 표현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친구 나라 막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 오디오의 오텔로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조지 벤슨의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요. 좋은데? 네. 이게 매칭이 더 나. 아니, 원래가 네. 나는 그랬어요. 원래가. 이게 스피커 비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소리가 좀 저는 좀 바로 그냥 녹네요. 그냥 네. 쫙 그냥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렉트로 콤파니아 자체가 소리가 무겁게 나오는 건 충분히 잘해줘요. 살짝 아쉬운 거는 뭐냐? 배음. 이 살짝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스피커가 채워주면은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좀 내추럴하게 나와줄 수 있는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대부분 다 잘 맞아요. 뭐 예컨대 BMW라든지 막말로다가 저 회사가 앰프를 처음 레퍼런스급 앰프를 만든 게 BMW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BMW하고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BMW하고 또 잘 맞아요 지금. 네? 저 약간 레퍼런스 형식의 전형적인 모니터 스타일이면서도 음악적이면서도 모나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지금 훌륭하고요. 밸런스가 딱 맞춰지면서도 너무 예쁘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방금 녹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예요. 예. BMW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모니터 스피커들 PMC라든지 뭐 이제 스펜더라든지 이런 제품들
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잘 맞아요. 일단 앰프가 힘 자체가 너무 좋아버리기 때문에 밑에서 바닥부터 이렇게 쭉 긁어오는 그런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스피커가 뭐 어떤 걸 갖다 놔도, 그러니까 조금 밝은 스피커 포칼 갖다 놔도 괜찮고, 지금같이 좀 음악적인 음악성을 가진 스피커에 하니까 뭐 그냥 소리가 대본이 또 바뀌어가지고 막 녹아버려 소리가 막 와 막. 저 스피커가 의외로 그 구형에 비해서 저음이 너무 많아지는 스피커여가지고 앰프가 힘이 딸리면은 오히려 답답한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예요. 오델로도 지금 거의 갖고 노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앰프를 판단을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제일 이제 핫한 브랜드라고 하는 게 그 파인오디오.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서 파인오디오 제일 잘 나가는데 거기다 매칭을 해도 소리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잘 맞아요. 네. 네. 파인오디오는 소리가 약간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거를 매칭을 하면은 소리가 가볍게 나올 거는 아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중역대의 밀도감이라든지 중저음의 진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잡히는 거죠. 참 이게 안 어울리는 게 없이 이렇게 잘 맞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기본기 자체가 좋아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스피커 매칭을 하면 기본기 이상은 나오는 거죠. 야 스피커가 너무 구동이 잘 돼버리니까 파워앰프가 막 갖고 놀아버리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버리니까 소리가 살짝 거칠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리앰프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앰프를 뭐 좀 여유가 있으시면서 좀 더 고급진 섬세함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 프리앰프를 마크리미슨으로 바꾸신다든지, 오히려 반대로 비용을 오히려 더 낮추고 싶다, 비용을 더 낮추고 싶은데 음질은 크게 손해보고 싶지가 않다, 저 같으면 린데만 같은 거 매칭을 해요. 요즘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서도 프리앰프 기능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뭐 오렌더라든지 린데만이라든지 프라이메어 프리앰프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에도 그런 제품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뭐 클라세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그거 매칭하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싸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가성비의 하이엔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다양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총평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장님.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저거를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격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들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확실히. 저 제품 자체가 아 이렇게 좋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이제 이 꼼빠니를 오늘 250화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처음 그러니까 들어본 건 사실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400만 주로 들어봤는데 250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좀 재발견했고요. 기본적으로 구동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스피커든지 매칭이 좀 가능하고 또 밸런스가 이런 거 좋기 때문에 또 네, 스피커 매칭이 정말 자유롭다 뭐 그런 것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가격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와 진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참 특별한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할 얘기 방금 다 해버린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품을 뭐 테스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평가하고 이거를 이제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제품이라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대세는 올인원으로 끝내는 게 대세이지 않나? 그리고 뭐 분리를 하면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심플해지고 있는 게 대세이긴 한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저 오디오 시스템을 좀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90% 이상을 내가 끌어내보고 싶다, 한 100%까지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NTM Pro는 거의 힘들어요. 아, 불량은 귀찮지 않아? 아,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굳이 불량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듯이 프리앰프 기능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매칭을 하면은 아주 심플하게 사실상 저 파워앰프가 인티앰프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품이 소스 기기하고 파워앰프하고 두 대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일렉트로 콤파니아가 좋은 점이 프리앰프 가격도 타사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내가 소장하고 있는 스피커의 완벽한 사운드에 근접한 사운드를 들어보기 위해서 파워앰프에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오디오 생활이 훨씬 더 좀 진해지고 깊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일렉트로 콤파니의 이제 AW250R을 이제 위주로 해서 오늘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3인 이제 창업 평가 또 재미있는 제품 또 가져와가지고 한번 또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